영상에 앞서 저는 단기 투자자이므로 단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설명드립니다. 장기 투자자의 관점은 모릅니다. 아난트인데요.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해서 그동안 번돈 전부를 날리는 건 아깝죠. 현재 아난트를 고점에서 잡은 투자자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,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손실이 작은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. 추가 하락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. 만약 공포로 다가올 것 같다면 그 시점에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. 버틸 수 있다면 버티되 막상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공포에 최저점 손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주식은 감정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게임인데, 자신이 미래에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감정이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야 합니다. 이 감정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 주가 상승 시엔 추격 매수, 주가 하락 시엔 최저점 손절입니다. 아난티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2019년 2월 28일. 이 당시 종가가 21,100원입니다. 하한가 부근에서 손절하면 최저점 손절로 보이십니까? 아니면 25%나 손실을 보면서 손절하기 아쉬워지십니까? 반등이 나올 것처럼 느껴지십니까?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은 14,900원의 종가가 형성되었죠. 21,100원이 손절하기 아까운 가격이었나요? 지나고 보니까 저 가격이라도 손절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. 물론 2월 28일 종가 21,100원 이후로 반등해서 탈출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매매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이번에 아난티처럼 제대로 된 반등을 못 주고 하락 추세에 이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계좌는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. 남북경협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서명식조차 없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개월간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는 우하향 확률이 높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게더 유리한 상태였습니다. 모멘텀 관점에서 손절의 이유가 있었죠. 그리고 3월 28일 이후로 주가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손실 확률이 더 높을 뿐입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뭔가 잘못됐을 때 손절은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,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생각돼도 눈딱 감고 손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이번에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좋은 경험을 발판 삼아 이후에는 큰 손실을 피하고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